한반도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가 현지 시찰을 했던 한 의료기구 공장을 조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기념 벽화가 공개가 됐는데 요즘 김정은 벽화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과용 의료기계와 수술용 장비 등을 만드는 평안북도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입니다. 공장 외부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의 모자이크 벽화가 설치돼 있는데 그 옆으로 새 벽화가 들어섰습니다. 김정은이 의료기구를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이 이비인후과 종합치료기를 비롯한 모든 의료기구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보아주시면서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모자이크 벽화는 동상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정치적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1200도에서 구워낸 타일을 활용해 제작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변색이 되지 않고 내구성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2018년 8월과 2019년 10월, 2022년 11월까지 모두 세 차례 공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방문 당시에는 매체들이 바로 보도를 했는데 김정은 벽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벽화가 그 이후 생겼다는 얘기인데 김정은 벽화가 북한 매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게 지난해 10월 함경남도 연포 온실 농장에서였던 만큼 의료기구 공장의 벽화도 김정은의 지난해 11월 방문을 전후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김정은 벽화는 함경북도 중평 온실 농장에서도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농장에 높이 모신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 모자이크 영상 작품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종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미 집권 10년 차를 넘긴 상황에서 선대 못지않게 살아있는 지도자를 향한 우상화 작업이 병행되고 있는 정황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벽화 설치가 확인된 곳은 온실농장 두 곳과 의료기구 공장, 모두 민생과 관련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어떤 게 부족하고 김정은 시대 어떤 걸 치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SBS 김하영입니다.